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전기공사 공제조합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체 기간을 맞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22일 강남구 강남대로와 강남역 일대에서 펼쳐진 캠페인에는 조합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청소년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 실천 선포와 함께 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두 행진을 펼치고 전기 절약 실천 방안이 담긴 부채를 시민과 상점에 나눠주며 진행됐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는 퀴즈 풀이와 서명운동을 통해 올바른 전기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